지난 새벽 1시간 동안 83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단축 이래 최고치를 경신한 금산. 불어난 물에 떠내려온 자동차가 차단봉 위에 걸려 있고 거리의 간판이 거센 비바람에 떨어져 나뒹굽니다. 새벽 한때 창문 높이까지 차올랐던 물.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윙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와봤더니 물이 벌써 이 허리답게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저리. 그래서 막 나와가지고 속옷만 입고서는 막 뛰었어요. 그제부터 250mm 넘는 비가 내린 논산도 농가 피해가 막심합니다. 멜론 비닐하우스 5동이 물에 잠겨 있고 버섯 재배장도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그제 처음 상추를 수확해 수익을 올리려던 농민은 수해로 한 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또 종자를 파종을 해야 되고 그거 키우고 다시 심고 하려면 한 3, 4개월 정도는 저희는 사실 아무것도 수입을 바랄 수가 없는 거죠. 부여군 임천면 구교저수지에서도 제방이 20m가량 무너져 주택 5채가 침수됐습니다. 창문이 깨져가지고 뒷문이 깨져가지고서 막 그리 막 쳐붙는 거예요. 막 그리고 둘이 떠내려가 죽을 뻔했어요 그냥. 이처럼 충남에선 2,8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땅이 수해를 입은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특히 부여의 전체 피해의 절반 가까이 집중되면서 부여군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충남 지역 수해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 상황 먼저 파악한 뒤 복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확인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 계획을 짜서 국고 지원이 됐든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됐든. 충청남도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빠른 복구를 위해 이번에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천안 아산의 인력과 장비를 피해 지역에 지원할 방침입니다.